잘 먹겠습니다. 어쩔 수 없이 저는 고기 추가해버릴 것 같아요. 진짜 밥이랑 쩔뚝 올리는 그런 맛입니다. 짠! 안녕하세요. 코토아입니다. 네,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족발집 앞에 나타났는데요. 특성역 근처에 있는 족발집으로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짠! 저는 오늘 소녀 아저씨 족발집에 와 있는데요. 가게 분위기도 제가 상상했던 족발 단조림이라고 들어서 되게 오래된 그런 가게를 상상했었는데 와보니까 스타일리시하고 너무 깨끗하고 약간 딱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런 분위기 좋은 가게인 것 같아요. 카운터 자리도 있고 테이블 자리도 있고 해서 혼자서 혼밥 하기에도 좋고 커플로 오셔서 데이트 하기에도 좋은 그런 분위기입니다. 여러분 혹시 백종원 씨의 골목식당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? 백종원 씨가 직접 이 가게로 와서 솔루션을 하셨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런치 메뉴로 1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한정으로 파는 족발 잔조림이랑 밥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거를 오늘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가격 보시면은 6,000원이래요. 맛이 더 궁금하네요. 그러면 제가 주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장님 여기요. 저 족발 잔조림 이거 하나 주세요. 잔조림 하나? 네. 저 보면 공깃밥 추가는 많이 드시라고 무료래요. 좋다. 고기 추가하면 총 500원. 이렇게 보시면 저녁 메뉴로 매콤 족발, 반반 족발 이런 일반 족발 메뉴도 있고 사이드로 계란찜이나 순윤탕, 소년 비빔면, 아저씨 라면 이런 것도 있고 되게 궁금하다. 그러니까 술 안주에도 딱 좋은 그런 것들도 있어요. 짠! 정말 배고팠는데 드디어 밥이 나왔습니다. 족발 잔조림과 공깃밥입니다. 바로 먹어도 될까요? 이거 그거 뭐지? 자주 족발집 가면 나오는 그 새우? 그거인 것 같은데 스위트 칠리 소스 같은 그런 맛도 나요. 모두가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맛입니다. 약간 물김치 국물에다가 스윗 칠리 소스 추가한 그런 느낌? 잘 먹겠습니다. 이거 파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근데 딱 봤을 때는 그렇게 족발 같지가 않아서 일본 사람들은 족발 보면은 못 먹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맛있다. 이게 국물까지 계속 뿌려 먹으면은 공깃밥 무항으로 먹을 수 있잖아요. 어쩔 수 없이 저는 고기 추가해버릴 것 같아요. 진짜 밥이랑 쩔뚝 올리는 그런 맛입니다. 비벼 먹어볼까요? 이 고기도 물론 맛있는데 이 국물과 이 밥이 진짜 대박이에요. 진짜 맛있다. 계란에도 이 잔조림의 국물이 안에 시미코무? 뭐라고 하죠? 진도? 신도? 스며들어서? 스며들어서 되게 맛있어요. 이거를 이 소스에 찍어 먹어볼게요. 좀 매콤한 그런 고추 맛이 있어서 이 기름기, 좀 기름기 느끼는 사람도 약간 시원하게 먹을 수 있게 좋은 것 같아요. 아, 이게 고추구나. 먹어볼까? 아, 매워요.
조금 매운 피망. 아니 조금 매워요. 그러면 스페셜하게 이 돼지 껍데기 부분이랑 고기 부분이랑 소스를 찍어서 밥을 올린 다음에 올리고 잘 먹겠습니다. 근데 고추 그렇게 맵지 않은 것 같아요. 짠! 다 먹었습니다.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벌써 재료가 다 떨어졌다고 하니 여러분 이 잔절이 먹을 오실 때는 좀 빨리빨리 오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. 네! 제가 오늘은 선녀 아저씨 젓갈집에 왔는데요. 역시 골목식당에 나왔던 만큼 진짜로 맛있는 맛집이었습니다. 딱 제 취향의 맛이었습니다. 여러분도 혹시 특성역에 오실 기회나 특성역 근처에서 일하시는 분들, 학교 다니시는 분들 점심시간에 오셔서 꼭 한번 맛있는 젓갈 잔절임 드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. 또 저한테 다녀봤으면 좋겠다 하는 맛집 있으면 댓글에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.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